대표 배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엊그제 기어이 바다에 투기했습니다. 초유의 원전 폭발 사고를 일으킨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초유의 핵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것입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바다는 핵 오염수 투기 전과 후로 나뉘는 돌이킬 수 없는 암흑의 30년을 아니 한 세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것은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인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 야당에 대해서는 이권 카르텔이다, 괴담 세력이다, 온갖 악다구니를 퍼붓던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던 윤석열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막상 책임져야 될 순간이 오니 한독수 국무총리와 차관급들 인사 뒤에 꽁꽁 숨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총리와 차관들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과 야당 앞에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핵오염수를 총선 전에 방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벌써부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장은 규제를 풀지 않겠지만 핵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라 천명한 정부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태도라면 아마도 다음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정의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핵오염수 피해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 보상과 해양보호를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략의 부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지난 유엔인권이사회 제소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 역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 시민과 해양사의 죄인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입니다. 정의당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이틀 전 일본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자마자 대한민국의 16명의 대학생들이 일본 대사관에 항의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대학생들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학생들에게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48시간을 꽉꽉 채워서 잡아가두었습니다. 혹시 집시법 위반 건조물 침입죄라도 물어서 구속시키지 그랬습니까? 지금도 하루 460톤의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오염수는
하루에 90톤이나 새롭게 생겨납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30년을 투기한다 해도 이 재앙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인류와 모든 생태계의 방사능 독극물을 떨어뜨리는 이 행동을 기시다 정부에게 누가 허락했습니까? 일본은 1945년에 원자폭탄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나라입니다. 수십만이 즉시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간 것을 목도한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본이 전 세계 인류에게 방사능 오염수로 핵 테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북한이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하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웁시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안팎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기본소득당 요메인 상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너무 힘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용혜인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의 결론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썼다던 그 새 역사가 어느덧 돌아보니 서 있었다던 그 세상의 맨 앞이 전 지구적, 전 인류적 범죄 행위인 핵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 노릇이었단 말입니까? 오염수 방출로 전 국민이 불안과 절망에 빠져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도 비상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상황 하루 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미리 통보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국민들한테 숨기고 있다가 결국 우리 국민이 기시다 총리의 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라는 국가중대사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기대마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대통령실 도감청한 미국은 친구고 오염수 방출하는 일본은 파트너라고 하면서 문제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괴담에 속는 우매한 국민 취급하면서 모욕하는 참 대단한 정부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매한 건 누구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하더라도 과학적 안정성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기고했던 과학자 18명 중 14명이 오염수 방출이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를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방출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보관하는데 돈이 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겨우 돈 몇 푼에 인류의 안전을 망치는 루비콘강을 건넌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염수 방출은 시작되었지만 우리에겐 아직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터전보다 더 나은 터전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겐 남아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명을 내다버렸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국민들이 절망을 딛고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3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되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비열하고 오만한 정권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염수에 단 한 방울이라도 더 막아낼 수 있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끝까지 싸워서 막아냅시다. 저와 기본소득당도 그 싸움의 맨 앞에 국민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일본이 드디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열한 국가를 향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겠지요.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일본이 과거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와 국토를 침범하고 살륙했던 그 과거 그 태평양 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범죄로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일본 국내에 복원하면 될 것을 왜 그리 굳이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버려서 모든 사람을 걱정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태평양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썩는다고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인류는 이번 일본의 조치를 인류에 대한 환경범죄 그리고 일본을 환경 전범 국가로 다시 규정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본에 요구합니다. 세계인의 건강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핵 폐기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가장 인접한 국가이고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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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 아닙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모두의 합의 헌법 정신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은 지배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고 대통령은 이 나라 국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는 머슴이요
대리인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이웃나라 눈치를 보면서 방류할까 말까를 망설일 때 일본의 이런 폐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주고 지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의 심부름꾼 대리인 대변인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리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권력은 잠시일 뿐이고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힘으로 누를지는 몰라도 결코 눌려 억압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국민이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일본의 무도한 핵 폐수 방류를 막아내라.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기는 저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좌절 즉시 그들이 고대하는 일입니다. 힘이 약하고 분산되어 작아 보일지라도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이 작은 열망과 저항이 모여서 결국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낙의 편이다. 민주주의 최후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우리가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결국 이 나라 민주주의의 토대임을 인식해서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해냅시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 우리 민주당도 치열하게 앞서 싸우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좌절하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구호를 하면서 다음 순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